요 시간에는 소학집조 271페이지하고 272페이지 공부하겠습니다. 271페이지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펼쳐봐 주시면은 중간에 구 유빈이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큰 글씨로 된거 읽어보겠습니다. 유빈, 빈이라 읽기도 하고 변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저 빈으로 읽겠습니다. 유빈이 상 저서하여 개 기자재왈 그다음에 괴명 제이하며 욕선 상가 기실 우다자 보니 의 심지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빈 이거는 이제 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좋은 거 류라 이렇게 있고요. 이건 빈하고 이렇게 하고 변하고 옥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유빈은 사람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상 간체 저 서는 간체 쓸게요. 그다음에 개 기자재 저는 이때는 글을 짓다, 일찍이 짓다. 쓰는 글. 저수하면 글을 짓다. 유빈이 일찍이 여기서 글을 지어서 뭐뭐 했어. 요거는 경계하다. 타일러서 주의하게 하다 이 말이죠. 타일러서 그기 그거 자제 그 자제에게 생략됐죠. 그 자제에게 경계하여 말하였다. 괴, 기실 다음에 우 다자
의심. 의심. 그렇지. 지지라. 지지리라. 그렇죠? 오는 잠 읽어볼게. 다시 한번 괴, 명, 재, 기, 요, 선, 상, 가, 기, 실, 우, 다, 자, 오, 의, 뜻을 알았으니까 우리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요 괴하는 거 요거는 무너뜨리다 할 때, 흘다라는 뜻도 집을 흘다지 흘다라는 뜻을 쓰는 뜻도 역대명은 명예예요. 명예 이름이 어쨌든 명예 명예예 간체로 쓸게요. 예. 명예를 무너뜨리고 그때 재는 우리 재앙재짜 뭐 이랬을 텐데 해치다 해치다 자기 자신 해치면 네가 생각됐죠. 그때 요건 욕되게 하다 타동사예요.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입니다. 그때 쓰는 선조승자의 선조 선조를 욕되게 하고 상은 이때 상은 망치다 일을 망치다 가는 시간 자 이게 앞에 보면 이랬습니다. 명예를 무너뜨리고 자신을 해치며 선조를 욕되게 하고 그다음에 집안을 망침에 있어서 여기 명사가 형으로 돼 망침 명사형으로 해서 망침에 있어서 하는 게 의예요. 뭐뭐에 있어서 뭐뭐에 있어서 뭐뭐에 있어서 그가 생겼죠. 망침에 있어서 자 키는 그런 뜻이고요. 요건 잘못 또는 과실 과 간체를 썼어요. 이건 도구, 도구. 다자 이런 큰 것, 앞에서 보이죠? 큰 것, 역대자는 큰 것이. 그래서 이거는 그 잘못이 주어예요. 그 잘못이 더욱 큰 것, 그 잘못이 더욱 크다 해서 큰 것, 큰 것은 큰 것이 또는 큰 것은 요때 다섯인데 가지란 말 한 가지 두 가지 가지의 양사를 붙여서 해석해줘야 되겠죠. 그 잘못이 더큰 것이 다섯 가지 니니뭐뭐 하니 이건 그런 물이 말이죠. 고하고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아니 의는 어떻게 의다 또는 마땅히 해야 한다 하는 조동사죠. 조동사 또는 보조명사 조동사를 빼고는 심은 깊이 부사고요. 이때 치는 기억하다 동사입니다. 기억하다. 자, 기억 우리 한자로 기억. 간체로 쓰면은 기억. 세을 조동사와 분동사 사이에 부사어가 들어간다 그랬죠. 깊이 부사어지요. 사이에 들어가 있죠. 문법시험을 했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분동사 앞에 있는데 말이죠. 이때는 여기 조동사니까 지가 의가 조동사니까 지는 분동사가 되죠. 자 그거 지는 이때 삼신대사 그거 그래서 어떻게 됩니다. 다시 보면 그 잘못이 누군 것이 다섯 가지니 의답 마땅히 깊이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 보면 명예를 무너뜨리고 자신을 해치며 손주를 욕되게 하고 집안을 망침에 있어서 그 잘못이 두큰 것이 다섯 가지니 의당 마땅히 그것을 깊이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집술 보겠습니다. 집술 보면 진씨와 진씨가 말하였다. 위에 정리 유빈하고 나왔는데 빈이랄 것도 변이랄 것도 사람이죠. 여기서 비한 거예요. 비 비는 이 유비의 자는 자는. 무빈의 자는 직청입니다. 직의 관점 이렇게 당 유공작지손이라. 한자가 작자예요. 작.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건 당나라죠. 유공작한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유공작의 손자죠. 유공작의 손자다. 뭐 작들이 한자 찾아보면은 뭐 뜻이 나오는데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렵다는 뜻이 있어요. 또 보면은 유공자의 손자고 그다음에 중용지자 영자가 어려운 영자 나왔네 이제. 자의 뜻을 찾아보면은 초나라 소유영자 초나라 소유하고 여기 등마이죠. 뭐 그랬어요. 이런 뜻이 있어요. 중용의 아들이다. 우리 이제 괴하는 거 나왔었어요. 위에 괴 그물다 헐다 이렇게 괴자 이 관천 이렇게 아니불자 넘어한테 괴 무너뜨리라 뜻이었죠. 폐죠, 폐. 무너뜨리다. 이런 뜻이 있어. 폐도 지다라는 뜻도 있죠. 무너뜨리다. 궤도 무너뜨리다는 뜻이고. 해설을 그래서 궤는 폐야라. 이건 뭐 서술형 종결사죠. 설명하는 서술형. 서술이 판단 결정 판세가 어디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치자가 나왔어요. 치는 무슨 뜻이냐 설명해라. 그럼 키다 키야라.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해야죠. 한번 써볼까요? 다시 한번 기법. 관찰 쓰면은 기억. 요거 세 글자예요. 요 기도 뭐 기록하다도 있고 적자라도 요것도 맨 기억하다는 뜻이. 기억하다는 뜻. 야는 물론 소설인 정도로 씁니다. 그 다음에 큰 글씨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있다 그랬어요. 뭐냐면은 명예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해치며 선조를 욕되게 하고 집안을 망침에 있어서 그 잘못이 더욱 큰 다섯 가지가 있는데 있으니 마땅히 이를 그것을 깊이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섯 가지 얘기가 지금 첫 번째 게 나오네요. 기일 읽고 있습니다. 큰 것으로 되어 있는 기일. 자, 구하기를 하며 미 있습니다. 감 담박하여 구 리억이 얻은 불혈 있는 인이라 일어났어요. 기일 거기 짜잖아요. 그 첫째는 이때 이런 첫째 둘째 하는 소수를 가져야 되죠. 첫째는 기수로서는 하나, 첫째는 문맥으로 봐서 다섯 가지에서 첫째 둘째 셋째 이래 가야 되죠. 첫째는 자 안일 그다음에 미 자, 담박 읽어보면 자, 해석을 해볼까요? 스스로 너무 부하다 편안할 안자 편안할 일자 우리 안이란 미래 중이죠. 명사형으로 해서 부하다는 게 동사의 목적으로 쓸수 있을까? 안일함. 동사나 형용사가 지정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쓸 적에는 그 동사나 형용사 지정사를 명사형으로 해가지고 안일함 또 안일한 것 아니라는 명사형으로 해서 해석한다 그랬죠. 스스로 아리랑을 구하고 접수서 이가 생겼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 미는 이것이 없다라는 뜻, 우하고 같은 뜻이에요. 또는 뒤에 동사나 형사가 뭐하지 아니하다는 뜻이에요. 열지 불하고 같은 뜻이죠. 감만 게 있다. 달감자, 달다 맛이 달다 이때 좋아하다는 뜻이에요. 좋아하다는 뜻. 뭐 담박할 감, 담박할 감이죠. 이것도 좋아하다는 것. 담박이란 것이 쓰였거든요. 동사가 이래서 그래서 담박함 명사형 대조되죠. 담박함을 좋아하지 아니하다 했죠. 그 첫째는 스스로 안일함을 구하고 담박함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하고 이것도 아니하이란 뜻에 또 갖는 또 접속사 이가 생략됐죠. 접속사 이 마이얼 이자 이렇게 하고 있자는 제가 만능 접속사라고 했어요. 웬만한 접속사는 다 이로써 통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다음에 담박함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그다음에 구. 그다음에 리. 오. 기. 불. 휼. 얘기하는 접속사 귀는 자기 자기에게 말을 자기에게 이로 오면 저기 생략돼 있죠. 저걸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 생략하기도 하고 그렇지 자기 마음이 이로 오면은 불휼 이때 휼 휼은 우리가 돕다 어떤 부휼한다는 말이죠. 때는 근심하다는 뜻이에요. 근심하다. 우리 동정하다는 말을 쓰죠. 동정심을 동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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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그때 동의 몸하지 아니하다. 그때 이는 남이에요. 남의 인제 남의 말을 불휼 근심하지 아니한다. 인제 남의 말을 근심하지 아니한다. 만일 자기에게 이로우면 남의 말을 근심하지 아니한다. 동정하지 아니한다. 자, 그다음 272페이지 넘어가 위에 정주 나오죠. 정주 한번 보겠습니다. 정주 이르라며 차 여기에서 이렇게 말한 것, 차 이것은 이는 차 원 두 건 그다음에 건 간체 부지런하다. 그건 검소하다. 검소하다. 이건 뭐 검약하다도 부지런하고 검소. 그거는 듣지 않다. 근가 근에 다 걸려요. 부지런하고 검소하다에게 다 영향을 주는 부정조동사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검소하지 않는 뭐 하는 관형 어지 여기서 앞에 동사 형사도 관형 어지 부치사로서 어지요. 잘못 이것은 자 이것은 말한다. 뭘 말하냐면 불건 검지시 부지런하고 검소하지 불 아니하는 잘못을 아니하는 잘못을 말한다 말한 것이다.
자, 위랑이 나왔었어요. 미는 없다, 무엇이 없다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명사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없다, 목적. 근데 뒤에 동사나 형용사 이런 걸 들으면 하지 아니하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하지 아니하다는 뜻이 불이죠, 그죠? 불이다, 불의 뜻이다. 야는 소설에 좀 나왔습니다. 그다음 휼하는 거 나왔어요. 하고 있는데 그런 누구다 같이 이렇게 쓰고요. 뭐지? 근심하다, 걱정하다 지금. 근심하다, 걱정하다. 동사로 쓰면 근심하다, 걱정하다. 명사로 쓰면 근심, 걱정이고, 휴리라고 쓰는 게 근심하다, 걱정하다 뜻이고, 높다란 뜻도 좋습니다. 우야. 우의 뜻이다. 야는 소설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요빈이 나온 부분 첫째 기일까지 공부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